안녕하세요, 마마무입니다.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. 안녕하세요, 마마무입니다. 립싱 아니고요. 라이브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, 마마무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반짝반짝 정나무입니다. 정나무가 마마무의 리더이자 보컬을 맡고 있는 열정적으로 빨간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. 네, 오래 기다리셨죠? 아니에요. 끝내고 여행 가는 기분으로 왔어요. 네. 그래요. 여기가 또 인천 국제공항이잖아요. 네. 자주 이용하시나요? 저희도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우리 조금 앞으로 올까요? 네, 많은 또 관객분들 너무 이쁘죠? 누가 제일이요? 우리 네 분이서 여행을 가신 적 있어요? 둘이 전주 출신인데 제가 전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. 근데 사실 이제 여행을 가면 꼼꼼하게 챙기는 멤버가 있는가 하면 안 챙기고 네, 기장에서 지켜보는 또 멤버가 있는데 우리 마마무는 어떤가요? 좀 깔끔한 멤버. 깔끔한 멤버는 없나요? 본명이 드러났고요. 설라 씨랑. 네, 아, 근데 저희가 이제 여행 갔을 때는 네. 전주로도 가다 보니까 둘이 또 가이드를 막 여기 가면 싶어서 소개를 다 해줘가지고. 한국에 이제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또 이제 공항을 통해서 많은 외국인 분들이 오시는데 이거 꼭 먹어야 된다는 음식 있을까요? 우리 마마무가 추천하는 음식 저 있어요. 솔라 씨 순대국밥. 순대국밥. 네. 아 그 너무 맛있어요. 배고프죠 여러분? 가라앉죠. 지금 여기서 뭐 칠밥국밥 생기는 어삼키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그리고 또 아니 저 순대국밥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피순대를. 아 피순대. 왜냐면 전주에서 이제 피순대를 되게 잘하는 데가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. 아, 뭐 전주에 피순대가 굉장히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,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. 우리 휘인 씨는? 저요. 저는 아 너무 많은데 순두부찌개. 순두부찌개. 아. 야,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신 분이 있어요. 순두부찌개 좋아해요? 네! 홍별 씨는? 저는 김치부침. 김치부침이? 김치죠. 네. 밥 먹었나요? 아, 네, 먹어봤어요. 저는. 아니, 그 목소리 들으니까 밥 먹은 목소리예요. 라이브가. 예, 오늘 또 라이브를 이렇게 해주시는데, 노래 너무 잘하는 저는 후배 가수라고 생각하는 가수 중에 하나인데,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, 이제? 예. 아니에요. 연습 많이 하시나요? 아, 연습. 밥을 잘 먹고 하는 건가요? 정말? 네. 우리 또 관객분들을 위해서 한 곡 더 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당연하죠. 제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저희 두 번째 타이틀곡이었던 피아노맨을 준비했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즐겁게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피아노맨 들으면서 마마무 보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